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또잘 계셨죠? 오늘도 제 19차 난초 오물주기 여행을 즐겨 보겠습니다. 난초 여행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크라이나 배점을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앞에 보이는 곳 있죠? 워크리아나, 워케리아나. 요거는 셸룰입니다. 셸룰인데 다른 곳처럼 그렇게 진짜 이 아들은 반듯하게 화형이 반듯하게 아니십니까? 이래가 그렇게 피었습니다. 사톡서, 재팬 사톡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꽃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요 보세요. 12.5cm 정도 나옵니다. 12cm 정도 나오고 페탈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쳐다보면은 잎 쪽에 색이 선명하게 아주 말림이 없이 아니십니까? 깔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사톡스 재팬 이런 실생 모듈로서 이래가지고 들어가면은 거의 가격대가 100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오랫동안 자 구입해 가지고 취미로 기르고 있으면서 뒤쪽에 화분 하나 보이시죠? 요 화분 하나고 요기 하나 화분이 오늘 세 개를 분촉을 내 가지고 부양카페에서 네이버 부양카페에서 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요 아이는 아마 지금 카페에서 판매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꽃두 개, 두 아이들은 아직까지 카페에서 판매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이 한 부모 아한그 모주에서 잘라다가 분주를 했기 때문에 꽃 화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발브가 단지 하나 둘 차이고 정말 명합니다. 일본에서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 한 100단 이상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네임이 어디 도망가고 없습니다. 빠져버리고요. 그러고 아마 네임 사고 있는데 저쪽에 사천에 매장이 있을 때 그쪽에서 누가 손을 댄것 같은데 아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쪽에 이게 보시면은 꽃 진짜 정말 너무 예쁩니다. 향도 아니십니까? 일반 워크리아나 에드워드 있는 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더이 뭔가 모르게 아니십니까? 쫙 빠져 들어가는 그런 애 가지고 나는 같습니다. 보이시죠? 저희들은 부양란에는 기본 꽃이 피면은 꽃대까지 네 발부 이상 네 발부에서 다섯 발부 꽃대나 이래가지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손상이 안 가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래가지고 분명히 이래가지고 분주를 합니다. 발부 보이시죠? 분주를 해야 이래야 건강한 꽃도 피우고 또 다음에 어떤 취미인들한테 가셔도 이래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얘는 피지 못해 이래 가지고 이게 네 발부를 잘랐습니다. 일반 요즘 매니아들이 보통 두 발부 세 발부를 자르는 것 같으면 거의 5년 안에 꽃안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한 발부 싹 틔우기 해 가지고 진짜 부도덕한 아니십니까? 그렇게 제가 꽃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그런 거는 조금 꽃들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진짜 정말 꽃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티포가 아니고 콩칼라야. 콩칼라인데 요게 부양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촉박해 낙찰이 될것 같은데 이 아이들도
꽃이 처음에는 쟤는 이래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이래가지고 예, 생각을 했는데 진짜 꽃 예뻐요. 한번 봐보세요. 콩칼라에 반듯하게 어디 나무랄데를 쓸 정도로 아니습니까? 그렇게 피었습니다. 피기 때문에 진짜 이거 경매에서 이 정도 금액에 내보낸다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또 경매는 경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아마 마감 시간이 아마 다 됐을 거예요.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전 오늘 오전 12시에 마감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쪽에 안쪽으로 물 주는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금이 난 보이시죠? 카메라가 조그마했습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밝으셨죠? 그게 습기가 조금 묻었던 모양입니다. 날이 오늘 흐려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부양 꽃밭은 이리 건재합니다. 보이시죠? 건재하고. 여기 잠깐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파피오가 아니고 페라그림의 피디엄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꽃들 세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멋진 꽃들 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직도 건재하게 아니습니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주 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쪽에 덴드로비움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릇이 예쁘죠? 향이 옆에 서니까 진동을 납니다. 진동을 나고 꽃이 섰고. 이제 고추 스극도 이제 올 시즌은 여기서 끝이 날것 같습니다. 나고 또 내년에 벌부 탄탄하게 키워가지고 내년에 있으면 또 새롭게 있으면 해야겠죠. 여기에 보이시죠? 지금 올해 제가 이큰 대지를 2월달부터 지금까지 물두번 주었습니다. 두번 주어가지고 발브를 이렇게 앉으면 신화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를 올렸습니다. 신화를 올려가지고 내년에 앉습니까? 꽃, 멋진 꽃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아이네. 이게 또 꽃이 피네. 올해 기상 이변인가 그는 모르겠는데, 꽃이, 올해, 뭐, 이 채도 보면은 올 봄에 피고, 또 이게, 이것도 12월 달, 지난 12월 달에 피고, 또 와있으면 신화 나면서, 신화 속에서 꽃들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큰 대주가 엄청나게 크게 아니습니까? 이렇게 피었습니다. 피고, 지금 여기에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이게 워크리아나가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뿌리들은 안 하고 정말 습기가 없으니까 물을 매일 주고 아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희들이 기본 아니습니까? 습을 가둘 수 있는 수태 마리를 해가지고 부작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여름에 당연히 이제 발벌을 키웠을 때는 물을 이제 이래가지고 많이 주셔도 될 거예요. 되는데 이 신화 성장하고 이럴 때는 물을 되도록이면 적게 주셔야 돼요. 적게 주셔야 신화가 곧장 반듯하게 커가지고 나중에 뿌리를 많이 내가지고 많이 내가지고 꽃들 예쁜 꽃들 피는 거예요. 요것도 다음 주 되면 아마 있습니까? 다음 주 되면은 완전하게 확 개화가 될것 같아요. 개화가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난초여행 물 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부작했던 거 아니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작에 물을 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이제 잎이 말라도 물을 자주 물을 주니까 아니십니까? 신화가 자라지는 못해요. 뿌리도 많이 못 자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물을 저는 건너겠습니다.
꼭 이제 저희들이 부양딸 하는 걸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도 요즘에 그 자기가 편할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믿고 있습니까? 난초 여행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중간에 향간에 어떤 자 잎이 약간 쪼글거리고 뿌리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흔들려 가지고 물을 많이 주시는데 얼마 가서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별 기대를 안 하겠지만은 신하들이 크게 자라지 못할 거예요. 못하고 여기에도 제가 이렇게 큰 분에 물을 자주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이번에 물을 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물을 안 주니까 여기 봐보세요. 뿌리 쏟아져 내려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뿌리가 엄청 쏟아져 내려옵니다. 뿌리가 쏟아져 내려온다. 이번 주는 제가 이 뿌리 때문에 있습니까? 물을 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밟은 말라서 형편 없습니다. 잎도 쪼글거리고, 그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 초록 분홍은 부모님은 올해 물 아니십니까? 저한테 분양 받아가서 세번 줬다는데 저한테 조금 뭐 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금씩 물을 종이컵 반컵씩이라도 주셔야 된다고. 그래 이제 지금 뿌리도 발브도 많이 완전히 많이 형성이 형성이 돼 가지고 발브가 많이 진행되는 거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이래가 지금 신화를 딱딱딱딱 밀어 올리고 이리 해서 저희 이번 주에는 물을 안 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안 주고 지나가는데 잎이 저번에 물을 한 번씩 조금 주셔서 안 했으면 잎이 다 탄탄할 거예요. 탄탄하면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냥 한번 굶기셔도 괜찮을 거예요. 굶기고, 발브가 형성이 다 되었을 때는, 물을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발브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신화가 날 때, 뿌리가, 신화가 이렇게 나는데, 뿌리가 안난 상태에서 물을 굶기면 안 되겠죠, 그죠?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화가 날 때는 요 잎이 폐질 때까지 여기 폐지 반듯하게 폐질 때까지는 물을 대드리면 아니겠습니까? 발부가 쪼글거리도 물을 주지 말고 기다려봐 보세요. 그러면은 신화도 곧장 자라고 나중에 뭐 꾸개짐이나 어떤 탄재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이 뿌리만 아주 건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길러가지고 6월 15일이나 한 7월 달부터는 물폭탄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번 이래가지고 저희들을 제가 난초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믿고 안 있습니까? 꼭좀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은 12월에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하고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이번에 여기도 하나 있네. 물을 이제 저희들도 물을 너무 많이 그 방송 때문에 물을 안 씁니까? 이래 혹시 시청하시는 분이 불안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물을 조금씩 주었는데 물을 주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아들이 신하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질 안 하고 그냥 딱 있으면서 해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부양권은 물을 안 주겠습니다. 부양의 밸브 보이시죠? 밟고 잎이 이 정도 되면 아니겠습니까? 한 2주 정도는 물안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밟고가 너무 잎이 쪼그려져 돼가지고 자꾸 입에서 스프레이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잎은 더 많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죠? 물은 어느 정도 들어갈 때에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그게 꽃도 활짝되고 예쁘게 될 거예요. 예쁘게 되기 때문에 예쁘게 밟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밸브가 망가지고 이래가 당혹스럽는지 더도 조금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요번에 사독서 일본 그 재팬 사독서 저희들이 모종 인수한 거 지금 오늘 심은 안 하고 물을 한번 오늘 밤에 그 새벽에 촉촉하게 줬는데. 이리 되면은 저희들은 한 2주간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어나도록 기다려줘. 사람이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게 탄저나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병이 진행이 됩니다. 지 스스로 이래가지고 이겨나도록 조금 기다리고 지금 순화 기간 중이에요.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판매되냐고 묻는데, 물론 판매는 합니다. 하고, 여기에, 먼저 오시는 분들은 좋은, 자, 이래가지고, 좋은 모종, 좋은, 자, 이런, 모주에서 사용됐던 그런 아이들을, 자, 이래 분양 받아가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참, 예쁘게 아니십니까? 다 심었습니다. 900개 가까이 되는 걸 제가 심었는데, 꼬박 일주일 심었습니다. 일주일 심어가지고, 손가락이 정말 부쉈습니다. 부서가지고, 비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심고 나니까, 멋지게 아니십니까? 되었습니다. 되고, 저 안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요쪽에 지금 제가 여기에 보시는 대로 쭉 심은 게, 요쪽에 지금 한 400개 정도 심은 거예요. 4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보시고, 또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 요즘은, 부양이 자꾸 점점 숲이 되어 갑니다. 보이시죠? 숲이 되어 가지고, 이 여름 되면 모기나 뱀 나올까 싶어 가지고 겁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기존 부양에서 이제 재배했던 이제 노빌리오들 지금 열심히 꽃들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밀어 올리고 있고 요쪽에 요쪽에는 같이 이번에 같이 이제 해 가지고 그 수입해왔던 거 가장 최신모 가장 최신모 300 202, 가장 최신 모델이고요. 요 아이들이 300번 때, 아이들이 많이 들어, 312번 여기도 들었네. 312번, 신꾼 테나리 하고, 피니칼라 이즈미투하고, 피니칼라 이즈미투하고, 신꾼 테나리오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이제, 한 건데, 조금, 뭐, 지금 많이 깨어났습니다. 여기 뿌리 벌써 움직이시는 거 보이죠? 그죠? 뿌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 가지고 조금 그래도 당황스럽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딱 지금 한참 지금 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순화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조금 후에 한달 후에 되는 것 때문에 잎이 정상적으로 쭈글거림 없이 안 있으면 다 돌아올 겁니다. 저희들 여기에 이제 세미 알바들 앞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먼저 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다 우람하게 다다 있습니까? 발부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커가는 과정입니다. 다. 이 정도 되면은 국내에서 뭐 어떤 식으로 최고의 아니십니까? 워크라는 농장. 저희들이 부양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화분 수가 워크라는 뭐 지금 약 한 5,000화분? 5,000화분 넘었습니다, 지금. 5,000, 워크라는 화가 한 5,000화분 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꽃다 하긴 했고, 이제 지금 이제 소비자 12월 달부터 꽃 피면은 소비자 곁들 이제 찾아가 그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발부가 거의 다 지금 완성이 다 됐습니다. 완성이 다 되고 저희들 나중에 발부 나중에 보시면은 12월 달에 보시면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기도 꽃이 이게 뭐 철을 모릅니다. 그냥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요쪽에는 사토시 이제 오래된 이제 품종들 저희들이 이제 싹 사토시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싹 정리해 가지고 부양으로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도 뭐 이래 가지고 는 180번 대에도 아주 상당히 좋은 묘가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뭐 저는 한편으로 우리 부양에 사토시 걸 이어받았다는 게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국내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워크라는 농장으로서 거듭 이제 또 탄생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잠깐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큰 대주에서도 에드워드가 멋지게 피었습니다. 이것도 잎속에서 잠깐 피어가지고 꽃은 올해는 가지는 못하는데 아까 그하고는 요 밑에 잎 색깔이 좀 흐리죠. 여기는 조금 밑에 잎 색깔이 저쪽 거는 아까는 굉장히 진했는데 요거는 조금 흐립니다. 그래도 큰 대주에서 이래가지고 근데 겨울에 피면은 꽃이 거의 한 14cm, 15cm 가까이 나옵니다. 꽃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죠. 얼마 전에 그 근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뿌리가 막 쭉쭉쭉쭉 타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뿌리발을 다시 해가지고 올해는 뿌리가 얼마 정도 어느 정도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켜봐야죠,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대충 하고 저쪽에 덴드로 마지막 덴드로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노블리오가 꽃이 지금 맺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아마 세미알바 계열일 거예요. 아말리아. 호접란 이게 벨리나 교배종이에요. 블루다 유키입니다. 유키 화이트. 또 야도 옆에 서니까 냄새 막 아이고 진동하네. 그죠? 오늘 꽃이 참 진짜 많이 피었습니다. 보이시죠? 저 뒤에도 지금 꽃이 나올 거고 있고 꽃이 향 많이 납니다. 여기도 또 시내 꽃이 새로 꽃 맺어 나오고 지금 여기 군데군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 그 꽃들이 지금 떨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꽃 나오네. 여기도 꽃봉이 보이시죠? 꽃봉이 보이시고 저기 안으로 우리 몬스테라 잘 자라죠. 진짜 정글입니다. 정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안으로는 대형 카틀레아가 지금 많이 피고 있는데 시간상 요 오늘 덴드로를 해가지고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덴드로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덴드로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해와가지고 정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쉐입스 꼭 내나 한 꽃기 무늬종이에요. 무늬종인데 아직도 이렇게 꽃이 많이 붙어가지고 꽃이 없으면은 무늬를 봐도 굉장히 이래가 그 너무 좋아요. 무늬가 딱 중투 무늬. 꽃도 중투화가 돼가지고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꽃도 중투화예요. 꽃도 중투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꽃이에요. 아누스뭄 수북 아누스뭄 4배째 꽃이에요. 요는 아이들은 옛날에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필리핀 이제 상인들한테 이제 제가 수집을 한 거. 또 꽃이 있었고 그것도요. 옹차게 핀네. 뉴 파리시는 이제 올해 이제 생을 마쳤습니다. 아까 저쪽에 뒤에 다음에 저거는 스콤비케어 꽃 아니었습니까? 스콤비케어 꽃들이 많이 놓았는데 다음에 저거는 이제 이쪽에도 스콤비케어 꽃 나오죠. 꽃봉우리 보이시죠? 저거는 다음에 내가 꽃이 완전히 개화되면 아니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퓰리오입니다. 요 아이들이 꽃대 뭐 지금 하나에 세 개씩 붙었는데 저리 되면은 1년 360일 연중으로 아마 피지 싶어요. 아누스뭄 세미알반데 올해 아마 꽃이 피면은 요아이도 뭐 제대로 아니었습니까? 꽃 감상할 겁니다. 야, 너참 많이 피었다. 두진석 거기에 밑에 구석이 처박혀 가지고 자기 존재도 아니었습니까? 이래갔는데 진짜 꽃 깔끔하게 피었어요. 고추석곡입니다. 고추석곡 이제는 이제 거의 올해 고추석곡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꽃이 너무 많이 빠지고
꽃은 이제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안 있으면 절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다 지고 절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요 수아비눔 요거는 제가 거의 한 25년 정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예요. 해가지고 진짜 정이 떨떨이던 아이들입니다. 한국기들이 이제 꽃이 져가고 있고. 여기 이제 저쪽으로는 별 그거 없는데, 이게 그 아노스몬들이 저희들은 제가 수집을 꽃들 보고 수집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특색이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예쁘죠? 요것도 예쁘죠? 또 요거는 뭐 거의 세미알바 계열로 아니십니까? 진짜 아니십니까? 예쁘게 핀 거예요. 요 아이들은 이제 지금 급여종 쪽으로 해가지고 노는데, 꽃들. 그래도 참,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고. 오, 요거 주부붐. 요거, 진짜 아니십니까? 꽃 좋습니다. 요거는 꽃이, 슈퍼붐은 꽃이 귀하고, 귀화로 피었습니다. 요쪽에는 거의 슈퍼붐들, 지금 여기다 봐보세요. 이게 색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요거는 실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앞에는, 이거는 나팔 좋네. 요거는 거의 세미알바 계열로 또 나오네. 그죠? 이런 거한개한개 제가 미리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표시를 해놔야 내년에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할 수가 있는데, 요쪽에도 저번에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다 이제 이래가지고 저쪽 외국을 다니면서 선별 수집을 한 거예요. 멋있죠? 요 아이들이 요즘 베트남에 그던데 태국 그던데 한 촉에 그 마디 하나에 100만 원씩 한다고는 그런 아노스몬이에요. 멋있죠? 저도 하나 구했습니다. 지금 요 아이들도 꽃 상당히 좋죠. 파리시입니다. 파리시가 왜 이리 키가 크냐고 하는 건 옛날에 태국 쪽으로 구했는데 요아도 네스트인지 그는 뭐 꽃은 파리시입니다. 대공이 길어서 그러지. 열대지방이 따시니까 조금 뭐 그쪽으로 이제 또 변화가 그렇게 안 갔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하나같이 쟤는 자, 이 수집을 했던 아이들이야. 꽃 멋있죠? 일반 시중에서는 이런 꽃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또 이래가지고 진짜 색 진한 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꽃들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저 혼자 보기에는 진짜 정말 아까운 색깔. 꽃이 원체 커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꽃이 접칩니다. 여기는 제가, 이거는 거의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좋아서 취미 공간이에요. 취미 공간이라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 와서 눈독을 많이 들이죠. 눈독을 많이 들이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슈퍼붐, 꽃 다른 거 한번 봐보세요. 요게 언젠가는 이래 가지고 제가 한입을 할줄 알았더만 올해 한입을 하겠습니다. 많이 피었습니다. 부양에는 꽃이 끝이었습니다. 요 아이들은 전에 제가 청하에 갔을 때 이래가지고 선별을 했던 아이들이고, 쭉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쪽에. 요, 지금 요쪽에는 파리시 쪽인데, 요게 파리시 알바, 또 세미 알바, 셀룰, 그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프리뮬륨하고 파리시하고 교배가 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파리시 멋있죠? 이거 옛날에 제가 이래가지고 멀리서 수집한 거예요. 오시는 분들 이래가지고 맨날 구경만 주고 자랑만 하고 앉으면 왜 팔지는 않는 건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제가. 못 팔죠. 요 아이들 색감 정감 가네. 그죠? 멋있습니다. 오늘 카메라가 왜 이리 색상 이거 이래가지고 초점을 다 제대로 날이 흐려서 그런가 제대로 못 잡아주네. 또요 아이들 한번 봐보세요.
그 바르시하고 요거 한개 같이 안 있으면 저는 하나하나 이래 가지고 제가 수집을 하면서 안 있으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걸 탁탁탁 수집을 한 거예요. 요것도 멋있죠. 그죠? 여기에 또 아까 저 위에 거 하고는 또이 색상이 또 조금 달라요. 내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집을 했는데 두 가지 색상이 틀리죠. 그죠? 이게 나오는 신화도 신화잎도 틀려요. 신화잎도 틀리고 요쪽에 아이들은 요렇게 나오고 그좀 하고 요거는 좀 색깔이 조금 진해요. 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래 가지고 한개한개 수집을 하면서 아참 진짜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이 많은 거를 어떻게 이래 가지고 다 수집을 했나. 아 여기 셀룰들이 많이 나오네. 파리시 셀룰리아들이 꽃들이 많이 나오네. 그죠? 왜 판매 안 하시냐고요? 제꽃다 봐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 뭐다 드립니다. 그 아이들도 꽃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오늘 제 19차 난초 여행 물주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무리 어느덧 마무리 종착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더 좋은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20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부작입니다. 20대에 만나 뵙도록 하고 아무쪼록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잠깐 그 사이에 제가 이번 주에는 별 크게 특별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촬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파리시입니다. 멋지게 피었죠. 그죠? 파리시 여기에 꽃요 정말 꽃도 많이 달았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그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지금껏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18차 난주 여행 화이팅. 감사합니다.